다민족 국가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왠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지구촌 어딘가에 있는 다른 나라 이야기인 듯하지만 2024년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이 5%를 넘어가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일한 다민족 국가에 진입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여러 민족과 문화가 다양하게 섞인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 이민국가에 들어섰다. 교과서에서도 단일민족, 배달결의를 강조했던 대한민국. 단군의 후손으로 순혈주의적 이념과 단일민족의 우수성을 가르치던 교과서의 내용들은 이미 2007년부터 삭제가 되었습니다. 지나친 단일민족의 강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교과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을까요? 다문화 이민에 대해서 첫째, 젊은 친구들은 일자리를 빼앗는다. 두 번째, 외국인의 범죄율이 높다. 세 번째, 대한민국의 복지 예산을 지출이 크다.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은 전부 다 오해입니다.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고 있는 것이죠. 다문화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하나의 미래의 전략 자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과 화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 과연 대한민국은 이민자들을 온전한 이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민족 국가 진입과 함께 외국인 주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피드리포트 이슈본에서 조명해봅니다. 요즘 거리에서나 일상 속에서 외국인을 만나게 되는 것은 흔한 일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노동시장에 외국인들의 진입이 늘어나고 대한민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300만이라고 하는 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충청남도 인구가 210만이고 부산광역시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한 320만 되는데 거의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 버금가는 지금 다문화 인구가 대한민국에 현존하고 있는 거죠. 총 인구 대비 5%를 넘어서게 되면 그 나라는 다문화 국가, 이민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 이민 국가에 들어섰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었던 2006년 당시 54만 명, 총 인구의 1.1%였던 외국인 인구가 2023년에는 251만 명, 총 인구의 4.89%로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을 기록. 여성 한 명이 평생 자녀 한 명도 출산하지 않는 유례 없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속도에 맞물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며 외국인 인구 비율은 더욱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대한민국 총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 은퇴를 진입했고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속에서 한 해에 20만밖에 출생하지 않는다. 과연 합계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안이 있는 것인가? 그 대안은 결국 인구 이동에서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구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에서 해답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문화는 하나의 대한민국의 미래의 전략 자산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인구가 5%가 넘어가는 다민족 국가는 유럽, 북미가 아닌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이 최초입니다. 국가의 존속이 달린 초저출산 시대. 외국인의 이민을 장려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과연 대한민국은 외국인 주민을 우리의 이웃,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3년 단위로 실시되는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는 2015년
2018년 대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도 외국인 주민들과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데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에 축소판, 특별한 배경을 가진 광주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276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광주의 하남중앙초등학교. 무려 11개국의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10명 중 7명가량이 외국인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교는 광주 광역시 이렇게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주민 밀집 지역이에요. 그래서 학교 학생 수가 270여 명인데 그중에 65% 정도가 다문화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점이 다른 학교하고는 좀 다르겠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구소련 지역에 이주했던 한민족의 후손들입니다. 20여 년 전부터 한국에 정착하며 광주 월곡동 일대에 고려인 마을을 형성한 것인데요. 이곳 월곡동 일대에는 고려인 외에도 외국인 밀집 거주지가 형성돼 이민자만 2만 2천여 명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명도 고려인들 없었는데 제가 고려인들 한 명씩 하며 초대해가지고 여기다가 들여앉혔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여기 살고 그러니까 고려인 마을이 됐습니다. 한 7천 명 정도 있어요. 애들이 2천 명도요. 애들이 그렇게 많이 벗어났어요. 유치원도 한국 유치원 댕기고 학교도 한국 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도 한국 대학교도 들어가고 그 애들은 어제는 국적은 아직은 못 가졌지만 완전히 한국 사람 다 됐어요. 광주 하남중앙초등학교 학생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 부모님을 따라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중도 입국한 학생들입니다. 문제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경제적 기반이 없이 한국에 들어온 경우가 많아서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자녀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도울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외국에서 온 부모님들이 한국어 좀 수준이 낮아져서 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도 좀 적응하기 위해서 시간도 필요하고 좀 애들에게도 도와줘야 하니까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외국인 학생 수가 많아지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과의 갈등이나 문제들이 학교 안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이주민 외국인들이 너무 비율이 높다 보니 그들의 적응 문제가 갈수록 더뎌져요.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는 속도도 더뎌지고 친구 사귀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됐고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은 많은 지원이 있어요. 뭐 방과후 수강권도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주고 학교에서 근데 한국인 친구들은 다 돈을 다른 뭐 일반 학교 학생들처럼 다 돈을 내고 수강을 해야 되고 체험학습을 가야 되는데 우리 너무 역차별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특히 학부모님들은 애들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학습 내용이 아무래도 어머니들 생각에는 수준이 낮지 않나 나 이 학교에서 못 다니겠다 이런 민원 같은 느낌의 항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대부분 러시아어를 쓰는 외국인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한국인 학생 역시 외국인 학생에게 주어지는 여러 혜택에 역차별을 느끼게 된 건데요. 해소되지 않은 불만들은 결국 양분된 또래 집단을 만들어 다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요 업무가 그 싸운 친구들 불러다가 상담하고 학부모님 모셔다가 그 갈등 해소하고 이런 이제 시기를 많이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이유가 뭐냐면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에요.
러시아권 그 중앙아시아 쪽 부모님들은 절대 맞고 오지 말아라. 때리고 와라. 그래야 남자답고, 특히나 이제 남학생들. 그래서 남학생들이 늘 이렇게 주먹으로 치고 받고 싸우고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했어요. 이제 그런 문화가 가장 힘들었어요.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과 차별, 역차별 등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의 갈등과 문제들을 모두 겪고 있었던 학교. 그런데 지난해부터 학교에는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별, 문화별로 양분되었던 학생들이 함께 뛰어놀며 어울리기 시작한 건데요. 서로 친구가 되며 적응을 어려워했던 외국인 학생들도 모두 학교를 좋아하게 됐고, 학교가 즐거워지니 자연스레 학업 성취도도 올랐습니다. 서로 간의 대화가 오가며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도 쑥쑥 늘었다고 하는데요. 졸업하기가 싫대요, 6학년이. 왜 그랬더니 이렇게 땀 흘리고 한국인 친구를 만날 수 있고 한다고 잘 안 되는 발음으로 졸업 싫어요. 여기 계속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6학년 또 시켜주면 안 되냐고.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외국인과 한국인 학생을 똘똘 뭉치게 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끼리끼리 양분된 학생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민하던 교사들은 지난해 학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공존으로 정했습니다. 어쩌면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이 단어에 학교는 조금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는데요. 공존의 개념을 평화롭고 행복한 정적 상태가 아닌 갈등과 경쟁의 결실로 정의한 것입니다. 함께 갈등도 하고 협력도 하고 또 몸으로 같이 이렇게 살아내면서 동적인 영역으로 이것을 우리가 봐서 교육활동을 조금은 동적으로 운영을 해서 결국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쪽으로 하자. 가장 이제 크게 바꾼 게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역점으로 두고 교육과정을 바꿨어요. 오히려 갈등하고 경쟁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협동하며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가장 먼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교가 정한 공존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스포츠라는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부딪히고 경쟁하고 싸우며 하나가 되도록 한 것인데요. 그 결과 최근에는 다양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우리 학교에 너무 높아져가지고 뭐 지금 뭐 5, 6학년 학생들은 거의 다 스포츠 동아리에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학교 폭력이 없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왔을 때는 많이 싸웠거든요. 이렇게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안 싸워요.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드디어 친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교내에서 싸운 학생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효과를 봤죠. 네. 갈등이 해소되자 자연스레 다른 문제들에도 해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학생은 따라가기 힘들고 한국인 학생은 진도가 늦어 불만이었던 학교의 고질적인 문제. 언어, 문화 차이로 인한 학습 부진은 이중언어 교사를 두어 소통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학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생겼습니다. 더불어 한국어 수업도 단계별로 반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수준 테스트를 거쳐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수준별 수업은 중도 입국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장애가 될 수 있는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모자, 캡과 다리, 다리, 모스크,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언어 위주의 수업 대신 아이들이 관심 있어하는 도구를 활용한 수업도 학생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는데요. 말이 안 통하니까 도구를 활용해서 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습력을 좀 키우려고 했는데요.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이 만족도가 광주 평균보다 당연히 낮아야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훨씬 높았어요. 그런 교육 활동들이 한국인 학생들한테도 많이 부모님들이 만족하셨고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만족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역시 다양한 동아리와 연구 활동을 통해 한국인 교사로서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외국인 학생이 겪는 여러 혼란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화합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학교. 광주 전체적으로 봐서도 98%의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지금 이렇게 재학 중이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국적을 이동해서 한국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바로 한국인들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했을 때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오기 전에 그 문화와 어떤 언어와 뭐 정서와 이 모든 것들이 조금은 안정되게 치유할 수 있는 공간, 장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들어요. 일각에서는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를 샐러드볼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채소들이 각각의 색과 맛을 지니지만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곳 학교 역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상호 공존하는 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이주민이 동화되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언어에 대한 또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또 대한민국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제도를 익히면서 대한민국 시민 주류 사회에 통합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에 요즘에 얘기하는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하나의 다문화 민족주의로서 대한민국이 더 건실하게 발전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주민 비율이 14.2%에 달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외국인이 많은 곳 중 하나인 안산시. 무려 110개국의 외국인이 공존하는 전국 최대의 다문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의 우수 사례로 꼽히는 등 외국인과의 통합 부분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안산시는 그 산업단지를 배후에 갖고 있으면서 일자리가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주민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저희는 행정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일단은 시에서 그 언어 관련 그 한국어 교육이나 토픽 그런 교육을 지금 법무부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지자체고요. 아이들 상대로 그 세계 소년소녀 합창단이라든가 또 체육활동 이런 이렇게 이주민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원본부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에서 온 캐런 이민자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온 민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전현입니다. 총 20여 명 중 16명의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회가 열리는 날. 안산에서는 외국인들이 시민으로서 정주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주민협의회를 운영해왔다는데요. 외국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모니터단이나 주민협의회 분들 모두
그 이제 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외국인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에 다 그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또 시에 어떤 걸 바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 다시 전달을 해주시면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거는 수렴을 해서 입안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된 외국인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시정 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회에서도 총무직을 맡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박은지 씨. 캄보디아 출신으로 NGO 단체에서 일하다가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이주해 온 사례인데요. 참여 보니까 아 이런 게 더 있구나.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는 그 활동들이 그 이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고 나중에 들어온 거기 외국인들 위해서 딱 맞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결 방법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해결 방안 같이 해보고 뭔가 내가 한국 와서 도움 받는 것뿐 아니라 나도 도움 주고 있다는 거 있어서 정말 뭐랄까 자신감 뿌듯한 그런 게 있어요. 경기도 시흥에서 살고 있지만 외국인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안산을 찾았다는 박은지 씨.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서 일하세요? 아, 네, 저희 여기서 일합니다. 박은지 씨의 경우 주민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곳에서 직업을 찾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지원본부의 상담센터가 그녀의 일터. 2008년 개소한 외국인 주민 상담지원센터는 10여 명의 상담원이 17개의 언어로 외국인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돕는 곳입니다. 박은지 씨 역시 같은 캄보디아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이곳에서 출입국 문제 등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인 담당해서 그냥 이분들이 한국 와서 어려운 문제들, 뭐 사소한 생활 때부터 그다음에 출국 관리 그런 거 되고 하고 그다음에 고용허가제 관련 문제들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상담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외국인들이 어떤 걸 가장 어려워하시나요? 대부분 출입국 관련 그런 업무들을 되게 어려워요. 한국은 또 한국에 살아가면서 한국 뭐 비자 관련 신청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몰랐고 그분도 당연히 원래 본국에 살았을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해야 되는 거 많아요. 외국인들이 뭐 본인이 사업장 변경할 때도 구직 등록 신청해야 되고 뭐 고용 허가 신청해야 되고 업장 변경하면 근무처 변경 신청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솔직히 이런 것들이 잘 몰라요. 지나가면은 불법 체류자, 자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 체류됐다는 게 본인 솔직히 되게 힘든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같은 이주민으로서 공감하며 외국인 주민들의 고충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박은지 씨.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보람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캄보디아인으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불편함이 아닌 특별한 가치로 평가되고 또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부여받은 역할과 임무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은 은지 씨를 시민으로서 더욱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한국 비빔밥처럼 뭐 솔직히 비빔밥이 야채 한 가지 가지 있는 것보다 여러 많이 넣을수록 맛이 다르고 색이 더 맛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뭐 비빔밥 뭐 다른 야채 넣고 그냥 뭐 외국 야채 넣고 그냥 비빔밥 아닌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상호 문화이기 때문에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하고 오히려 그냥 화목되는 거죠. 우리 그냥 거기는 외국인이다 한국인이다 서로 그렇게 다로 생각하면은 솔직히 같이 살아가기 힘들어요.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선입견을 버리고 그들의 문화와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외국인 주민들과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를 출범, 외국인 이주민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밝혔는데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진적인 이주민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에서도 지난해 12월 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민과 이주 정책 체계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4차 계획은 3차까지의 사회 통합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외국인 인재 유입과 정착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장 측면에서는 사실 그간의 3차 기본계획까지는 중앙 중심의 어떤 중앙부처 중심의 어떤 외국인 정책이었던 거에 반해서 사실은 지금 지역 소멸 문제나 실제 외국인 주민이 이제 많이 있는 어떤 지자체 어떤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중앙하고 지방하고 어떤 협력하는 어떤 이런 정책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 인재 유치와 관련해서는 뭐 각 부처하고 그 협업을 해서 가능한 한 그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입국해서 몇 시간이 별로 안 됐을 때 한국 사회의 어떤 법 제도나 그리고 한국 사회에 어떤 적응할 수 있는 각종 팁 뭐 이런 사안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기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외국인 정책이 처우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면 저출산 시대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착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이민 정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뭐 저출산 고령화나 뭐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 때문에 최근에 뭐 학계 그다음에 뭐 그 산업계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서 어떤 이민 정책 그리고 또 그것을 총괄적으로 전담하기 위한 어떤 이민청 추진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이민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출입국 이민관리청 그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미 그 관련 정부 조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논의 시기에 따라서 추진 시기가 결정되겠지만은 어떤 이민 정책의 어떤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그 신설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과 화합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대상으로 대하는 것은 분명 지속 가능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외국인이 적응을 위해 많은 것들을 새로 배우듯 우리도 다양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인간이 왔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웃이요. 따뜻한 가족이라고 하는 시선을 보냈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